시편 22편 말씀 1절로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미 말씀 봉독하시면서 여러분은 많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입으로 토해낸 많은 말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토한 말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한 이 이스라엘을 성경을 아주 좁게 생각을 하면 구약의 저 이스라엘, 저 동방의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저 어떤 동방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동방 어떤 땅에 세워진 나라와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축복을 약속받은 이름. 그런데 이스라엘이 축복을 약속받았다 할 때 그 축복이 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달려올 때 그 죽음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얍복강가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와 씨름했을 때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환도뼈가 나왔어요. 환도뼈의 원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 물과 피로 낳은 그의 자손들, 그의 백성들이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들을 그 안에 모으시고 통일시키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기름부음을 받고 그 열두 지파를 통일했고 왕이 되었구나 라는 구약의 그것을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 일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은 모든 인류의 통일이죠.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지도록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도록 그 의미는 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고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단 하나로 통일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굴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그것을 나타낸 사건인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 되신 것. 이것이 통일이에요. 왕 중 왕이 되신 통일. 다윗이 모든 지파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이 통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걸 보니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시죠? 그때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진리들이 구약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연합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던 열지파, 또 유다는 나머지 그 유다 왕국과 베냐민 두지파, 이 두지파와 열지파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 두 막대기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시편 22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1절부터 나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범죄와 범죄와 범죄를 이루어서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사들이 가고 사사들이 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냈는데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사사가 없을 때는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신음의 소리는 이스라엘이 했던 신음소리였어요. 나의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는 신음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을 때 신음소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바로 아담의 신음소리와 같아요.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할 때 아담이 신음했던 소리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된 건 없지만 그것을 짐작하건대 왜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바로 이 신음 소리를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신음 소리를 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인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을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나 제가 그랬어요. 정말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 있고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내 고통을 보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절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 울부짖고 울부짖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 고난 가운데 두나 그 고난 속에 내가 함께 있다. 처음엔 제가 너의 고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훗날 깨달으면서 보니 예수님은 항상 현재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과거지만 주님 앞에는 그것도 현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현재인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내가 신음소리도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힘들을 때 그 신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뜨거운 기운이 저를 싹 감싸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느낌이 예수님이 저를 다 안아주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음 가운데, 내 신음 가운데, 내 신음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는구나. 정말 무슨 거창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살 수 없으니 다 좀 살려주세요. 이 심령의 애통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담은 단 한마디의 외침처럼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때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절규의 기도를 왜 하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죄악을 거기다 다 주님이 전가했기 때문에 아멘? 다 전가했기 때문에요. 구약의 속죄제물을 잡을 때 먼저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한다는 말을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내가 고통과 신음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당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고통 가운데서 기억을 한다면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임합니다. 제 경험을 할 때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순간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돕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지나갈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지만
이미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거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짊어지셔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것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거야.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걸 겪고 있느냐? 그 이유는 아직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워지지만 예수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는 그 고통이 어딜 가는지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와요. 평안함이 찾아오고 심령 안에서 기쁨이 쳐올라오고 감사와 감격이 올라와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문제가 바뀐 게 아닌데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평강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주님이 이 문제를 이미 다 담당하셨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매일의 믿음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건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로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아야 돼요. 미운 짓 하는 남편 이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도 다 허락하신 거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남편이 이뻐 보여요. 고와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지. 그런데 이러한 불쌍한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 생각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뭘 기다려야 되냐? 내가 아직은 죄악 가운데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그것이 내게 근심이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좌절함이 되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하게 되는 건 아,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거구나라는 거를 주께서 알게 하시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건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 벗겨낼 때까지는 온전히 내게서 구원함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가 잘못하고 있어, 누가 미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주신, 기쁨을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신음을 내게끔 고통을 갖게끔 하는 이것에 당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죠? 과거에 이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이룰 거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룬 과거 완료예요. 다 이루었고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냥 누리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시키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버림을 받을 존재였기 때문에 아니죠.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 절대로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용납지 아니하는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사망의 값을 지불하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모든 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거죠. 3절에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다윗이 나를 갖다 외면한다고 해놓고 왜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해놓고 3절에 갑자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이 말을 다윗이 갑자기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신음을 들어주지 않냐는 하나님 앞에 마치 원망하는 것 같다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다윗은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분을 찬송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을 때 찬송하게 되죠. 다윗은 내가 신음하고 주님을 구르는데 주님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신음 소리를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는 주께서 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세가 바뀌어서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이거 지금 시편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내 찬송 가운데 주님은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나의 찬송 중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나를 지금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 말에 그 저변에 깔린 다윗의 믿음은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으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심령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렇게 신음 가운데 있지만 나의 죄악 가운데서 주님은 반드시 내가 회개를 했으니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아들이 죽었고 압살롬에게 쫓겨갔고 그가 신음을 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던 자세가 우리 사무엘하 공부를 할 때 나타났었죠. 자, 그의 고백을 보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뢰하였을 때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니 주는 나를 반드시 건지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어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었어도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비교를 해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다만 믿음의 증거만 받았어. 그 말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믿음의 증거만 받았을 뿐이고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 약속한 것을 우린 받았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하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고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받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의 증거만 가졌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실상 주님이 볼 때 우리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뭐라 그래?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러죠? 이 화상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냥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 이런 자들에게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촥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셨는데 왜 그렇게 엎어졌다 제꺼졌다 그러냐 이거죠. 왜 조금만 고통만 있으면 금방 근심하고 뭐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금방 낙담하고 금방 얼굴이 시커매져고 금방 왜 의기소침하고 마치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마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은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똑같은데 뭐가 차별이 있냐?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하냐 받느냐의 차이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다 하고 가면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딱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주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내게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이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붙잡고 씨름했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힘들어도 주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 이거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희년이라는 말씀에 은혜 받고요. 희년을 내게 이루어질 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희년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거 기도하셨나요? 아 성경에 희년이 그냥 있어. 희년이 뭔지 모르지만 아 희년은 뭐 다 회복이 되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분명히 희년이 있죠. 그럼 내 삶에도 이 희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내게 이 희년이 있게 하옵소서. 이 희년이 내게 있을 걸 믿습니다. 당연히 이건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사건에 비춰서 지금 내 상황이 일어난 걸 붙잡고 이거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꼼짝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붙잡고 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보여지는 이 상황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문제인 거예요. 이미 해결했는데 보이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문제야. 자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이 문제야. 근데 이 문제 다 이미 해결했거든요.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해결했어요. 왜? 사단이 남편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가지고 또는 내 삶을 가지고 망가지고 멸망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다 진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권세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붙잡고 구하시면 돼요.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밟을래요. 나 이 문제 나 밟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밟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 이겨야지. 진 이기는 방법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역사하고 있지.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지. 물질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했거든. 너 이거 갖고 나 속이지 마. 발로 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문제 난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이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 올려드리고 주님은 나한테 자유 주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나한테 자유 주셨으니 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해지더라고요. 문제가 점점 문제가 안 되고 아, 또 기도할 거리가 또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아,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기도 제목이 왔다는 건 뭐냐?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건수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건수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영광을 당연히 나타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징징대는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신나는 시간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면 이미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미 해결한 문제야. 너 나 속이지 마라. 그렇게 속여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이려고 그 문제가 발생이 계속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안 속는 거를 알죠.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정말 안 속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 문제가 없어져요. 바가지 긁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잔소리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속지 않고 이겨버리면 더 이상 못 건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니까? 내가 고통해야 될 그 고통을 그분이 다 해버리셨거든요. 내가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부르짖으면 되어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는 이제 그러니까 기쁨으로 참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고 주님만 의뢰하니까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구약은 계속 그걸 말해요.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여호수아가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믿음의 행보를 나간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계속해서 이기고 이기더라.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이기고 이기더라. 뭐만 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기고 이기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나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수치를 대신 당하셨거든요. 길갈이라는 이름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나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다 굴러가다. 그 이름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내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다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굴러갔어. 자유해져. 찬성해져. 다 굴러갔는데 그 다음부터 뭔 말해? 정복만 하면 되잖아요.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정복만 해나갔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 실패는 한번 했지만 아이 성도 무너지고 그와 같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비결 뭐예요?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여?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과 같은 믿음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그것으로 나를 부요하게 해야 돼요. 매일 십자가로 부요한 자는 배부른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데 흰옷은 세례받은 자들이 입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주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입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 흰옷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사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옷이 벌거벗은 내 수치, 내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눈먼, 이 눈을 뜨게 해야 돼. 내가 세상이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면 이 말씀 딱 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기고 할수록 점점 눈이 열려요. 내게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영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그거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요. 마귀는 그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고 내쫓을 때 제일 빨리 나가요. 모르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된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래봐야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실체 이름을 불러서 내쫓으면요, 들켰구나 하고 나가요. 그냥 막연히 부르면 숨어요. 안 들켰다. 숨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고 알고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서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짓밟아서 무너뜨리는데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떠나가는 거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빛으로 내 눈이 밝아지면 그런 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 예수님의 고백이 6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서 벌레같이 취급을 받았느냐.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심의한테 저주를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조롱을 받으신 거 아까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 봉독했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윗을 보고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조롱의 말을 들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 이거를 우리가 봉독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어도 이기시라고.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 말, 오늘 시편 22편 7절과 8절의 말씀,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 의뢰하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이와 같은 고통이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참을 수 있겠나. 다윗이 이와 같은 고통을 왜 당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신랄하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에도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렇게 나를 조롱하라고 허락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리고 자기가 그걸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허다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죄가 피뿌림으로 인해서 깨끗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을 해도 나는 당당하셔야 돼요. 죄 짓고 나서 목사님 얼굴 뵙기가 그래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그거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는 더더군다나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참으로 내가 이와 같은 부족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회개의 자리는 내려가야 되지만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는 심령은 살아 일어나야 돼요. 떳떳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입어서 바뀐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은혜 안에 나가는 거가 뭔지를 모르신대요. 저는 죄인이 아닌가요? 전 여러분보다 더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것 같고 더 자주 지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저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해요. 생각, 마음, 입술, 내 모든 행동 다 굉장히 자세하게 저를 제가 살펴봅니다. 남은 그렇게 안 살펴요. 내가 그걸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보게도 안 하셔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파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냥 안아주고 싶은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저한테 와서 함께 아파해요. 함께 아파하지 정죄 판단은 안 생겨요.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더 안쓰러워서 안아주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막 응원하게 돼요. 힘내요, 힘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돼요. 막 이런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힘주세요, 힘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얼마나 힘들지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그 누구 몰라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힘든 사람들 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힘주세요. 예수님이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 주셔야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비웃어도 주님은 날 안 비웃으시잖아요. 왜? 날 비웃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지셨거든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셨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기예요. 나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고백합니다. 주님 난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죄졌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이런 나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해요? 자신이 여인의 후손인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냥 어미의 태에서 나왔고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미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인자로 왔기 때문에 그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가 이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진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맡겨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내 육체 사람인 나는 실질적으로 영으로 내가 거듭난 건 누구에게서부터 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나의 어머니는 누굴까? 성령. 나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할 때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으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 거. 육은 날 때부터 우리 엄마 거. 근데 내 영은 날 때부터 하나님 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왜 이 말을 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솥불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입을 벌림이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잖아요. 굶주리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호시탐탐 늘 마귀에게 먹힐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 육체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인 거예요. 언제라도 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내 둘레가 전부 악한 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나는 주님만 의뢰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왜? 내 조상들이 주님만 의지했을 때 주님만 의뢰했을 때 주님 그들을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 죄악 가운데서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삶이 주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구할 만큼 주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의 찬송을 통해서 시편 22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의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늘 내 입에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부르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절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그러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나의 하나님 이 소리잖아요. 여호와여 어떻게 여호와여 부르다가 예수여 그러다가 이게 좀 모르겠다. 똑같은 의미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걸 찾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왜? 모든 일을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 이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걸 내가 의심치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래서 반드시 날 건지실 걸 믿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어저께 제가 끝까지 가보라 그랬죠? 중도에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도 그렇게 했다는데 나도 해겠다 이거죠. 그런 배포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다 떠나가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줄여 끝까지 가보자. 굶으라고요? 굶겠습니다. 저 신학교 갈 때 돈 없었어요. 점심을 먹어야 돼. 점심 사 먹을 돈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굶으라고요? 굶을게요. 굶다가 쓰러지면 아버지 영광 가린 거 아버지가 알았어요. 주님 제 체력 아시죠? 저는 한 끼 굶어도 손이 벌벌벌 다니는 사람인 거. 굶으라고 하시면 아 금식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저 굶을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밥 먹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못 이길 게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날 때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되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겨진 자잖아요. 날 때부터 주님이 책임지기로 작정된 자니까 책임지세요.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이 16절을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누가 개예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주의자들. 빌보서 2장 2절에 개를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개들이나 행악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개라고 표현되어져요? 토한 것을 또 가서 먹는, 싼 것을 또 먹는 게 개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도 의인인 것 같이 행하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종교의 주의자들이죠. 어떤 기독교의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것 같으나 그러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줬는데
가서 또 죄를 짓는 자기 때문에 개요되진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내 주위에 다 에워싼 거예요. 14절에 15절을 예수님이 물같이 쏟아졌고 그 뼈는 어그러졌고 그 마음 밀락같고 그 속에서 녹았고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혀가 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죽음이 예수님을 엄습했어요. 이것보다 더한 고통 여러분 당하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는 아직 안 겪으셨죠? 근데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으신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나를 건지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대가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여기까지도 안 갔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시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중간에 좌절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고통이 있을 때 그래도 욥의 고통보단 제 고통이 나아요. 예수님이 겪은 고통보단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주님 괜찮아요. 나를 건지실 거니까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이겼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기서 뼈는 뭘까요? 예수님의 뼈는 마른 뼈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영혼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각 뼈마디마다 이것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못을 여기다 박으면은 온몸의 뼈가 다 이렇게 분리가 된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 건 뼈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게 골반이 열리잖아요. 그 고통, 애 낳는 고통을 왜 여자가 겪냐면 해산의 고통을 그 몸으로 겪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게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분리가 되어져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서로 마주되고 뼈마다 뭐였다 그래서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뼈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뼈와 뼈가 그 다음에 맞춰졌다 그랬어요. 맞춰지고 나니까 힘줄이 생겼다 그랬고 가죽이 덮여졌고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교회예요. 그래서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고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육체적인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누고 속옷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겉옷과 속옷은 결단코 나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왜 나누게 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은 통옷인데 우리가 다 이것을 나누어 입은 자 같이 입게 되어지죠. 나눔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통옷은 이음새가 없어요. 통짜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는 세마포는 통짜 옷이에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고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속옷을 입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입는 겉옷은 성령으로 입는 신령함을 입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겉옷인 거예요. 이것도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찢겨져서 나누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속옷과 겉옷은 결단코 누구도 찢을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옷인데 어떤 사람만 이것을 입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한 사람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나를 속히 도우소서. 아멘.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바로 심판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에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것. 뭐가 내 유일한 거예요? 생명. 나에게 유일한 건 내 생명이에요.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종교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었기에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건지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럼 그 생명은 내게 유일한 거죠. 그 생명 뺏기면 안 되죠. 그럼 생명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생명으로 날 건지신가. 이 생명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생명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돼. 계속 나타내는 자. 그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생명이 건져내요. 요 나를 고렙에 속에서 토하게 낸 건 예수 생명인 거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처음의 시작은 아버지여 왜 듣지 않나이가, 그러다가 21절에는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상황을 지금 전개를 해나간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나 이렇게 되었으나 드디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는 죄악 가운데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나, 나는 나를 돌아보지 않나 봐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주님 앞에 이제 맡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문제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의 실체를 알고 그 실체들을 딱 집어내서 똑집게 집어내듯이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뱀을 집어내며. 아멘.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그 뱀을 집어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독에게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실 것.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식,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십자가 사건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매일매일 와닿는 이 모든 문제에서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우리를 그 죄악에서 얻어질 저주와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짊어지신 이 은혜를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적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지실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구함으로 그들이 모든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신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찾고 구하게 하옵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고 구하고 이미 얻은 줄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우리 심령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 거룩한 세마포에 옷을 입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육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 옷 입은 자가 되어 죄의 수치는 가려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눈에 발라서 눈이 떠지고 모든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아서 그 말씀 앞에서 실족감이 없게 하옵시고 모든 삶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